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신 바로 그 첫날을 우리 기억하는 날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기대했습니다. 혁명을 일으킬 사람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외세를 몰아내고 독립을 일으킬 자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 그들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습니다. 세상의 평화와 갈등의 해결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으로, 그 삶으로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사랑하셨기에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가신 진짜 사랑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대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에 대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속의 뜻이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과거 노예시장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케 한다라는 뜻이죠. 노예에겐 몸값이 매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소유로 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하면 소유권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소유권을 활용하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자유민이 되는 겁니다. 대속은 바로 그런 일이죠. 예수님이 죄의 종이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인데 우리를 자유인이다, 너는 아들이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 해 전에 TV 방송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김현숙이라는 어떤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한 걸 들었는데, 부산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4년간 내내 받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근데 졸업할 때 보니까 그것이 몇천만 원으로 늘어나 있더라는 겁니다. 졸업 후에 갚아야죠. 학교 다닐 때는 별말이 없는데 졸업할 때는 원리금을 다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그녀가 보면은 거기서 연극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극하는 것이 돈벌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자만 겨우 갚아가면서 열흘 동안 짐을 지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TV에 예그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짧은 시간 내에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그 시간과 즐거움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에게도 알리고 가정에 알렸겠죠? 근데 기쁨도 잠시,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자기와 자기 동생들, 식구들을 키우느라고, 공부를 가르치느라고 홀어머니가 오랫동안 무리를 해온 걸 알았어요. 카드 8개를 돌려받게 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빚이 몇 억이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진 짐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40만 원 최소 생활비를 남기고 인기를 얻어 벌어서 번 돈을 모두 어머니한테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많던 빚을 다 갚았고 작은 집까지 샀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동네에 잔치를 했는데 집들이를 사흘간 했다고, 그런 얘기를 TV 사는 걸 들었어요. 자, 여기서 김현숙 씨가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 대속입니다. 돈의 종이 되고 금융업체의 종이 된 데에서 해방시킨 일입니다. 누가 희생해서 그 값을 갚았습니까? 딸이 희생해서 갚았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이 대속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이제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거기 어두워서 다른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도 가끔 그런 소식 듣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불안해가지고요, 그 말대로 행해가지고요, 은행에 와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벌벌 떨면서 한 손에 핸드폰 들고 한 손에 통장 주면서 이 돈을 전부 현찰로 다 묶어달라고. 요즘은 그래도 하도 이런 일이 많아갖고 은행원들이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현실 파악이 안 되는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경 쓰고 도와줘서 자기도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뭔가 잘못된 거짓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점점 종이 되어서 끌려가고 오랫동안 모아둔 것을 다 탕진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길로 갈 것을 아시고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 계획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부분을 프로토 에반젤리즘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세 현장, 창조 이후의 현장, 그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은 것을 봅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 지나서 말라 비틀어지면요, 오히려 그것이 가시가 돼서 몸을 찌를 겁니다. 사람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피가 흘려야 돼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면 양이 대신 피를 흘려야 돼요. 이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실 것을 이미 예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의 시초부터 이미 계획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절망적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가운데 있고 심판 아래 있습니다.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형벌의 두려움 아래 있습니다. 대속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대속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대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를 대신할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어주었습니다. 그때 아무 양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흠 없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 없어야 됩니다. 이 흠 없는 어린 양이 죄를 대신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죄를 속해주는 속죄제가 있는데 그때는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나오고 그 어린 양의 머리에 그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 행위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한다, 담당시킨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는 죄인입니다. 그를 위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 대신에 제물이 받으심이 되어 속죄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피 흘리며 죽임당합니다. 이때 흘린 피가 중요하죠. 피는 죄를 용서합니다. 속죄한다는 말은 덮는다는 뜻인데 죄를 덮어줌으로 용서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피입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려서 죄를 속해 주었습니다. 이 양은 피 흘린 후에 제단에서 그 모든 고기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어린 양과 그 흘린 피를 그 제사의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몇 가지 마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대신 죽는 어린 양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는구나.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또 그 어린 양은 불태워 없어집니다. 온갖 그 죄의 권세,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졌으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구나. 회개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현실을 보면서 자유를 얻기까지 그 제사의 시간이 그에게 여러 가지를 체험케 해주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속물 되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그럼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을 사서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까? 교회는 제단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이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성도들은 줄 서서 자기 양이 죽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목사는 칼을 들고 횃불 들고 제단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목적으로요? 바로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 본문을 읽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대속물 어린 양으로, 구약엔 예표였는데 그 예표가 현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예수님 보자마자 바로 그분이다, 구약의 예표인 바로 그분이다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아 나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성의 예언이 그의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서 보았어요. 감격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자, 우리도 양 같다.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양을 잘 못 보잖아요. 본래 맘 먹고 대관령 가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 그러면은 아유 뽀얗고 통통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유다의 배경 가운데 유목민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딱 떠오른 그림이 있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이거 어떻게 떠오르냐면요, 참 더럽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니 그게 뭔 얘기래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광야에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곳에서 풀 찾아 다니는 양은 100%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이집트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양을 방목해놨는데 주인이 그냥 아무데나 뜯어먹으라고. 그런데 풀도 별로 없는 곳에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딜 가냐면 쓰레기장에 올라가서 먹을 걸 뒤지고 있더라고요. 제일 많은 양을 푸른 초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쓰레기장에서 봤어요. 딱 그 상태가 뭐냐면, 요즘 보면 그 우리 멍멍이들 나오는 프로가 참 많아요. 근데 보면 유기멍멍이, 유기견이라고 그냥 해야 되겠네. 아, 유기견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맨날 뒤져서 먹고 겨우 막 살다 보니까 온몸이 그냥 지저분하고 얼룩져 있고 털은 막 이렇게 뭉쳐 있고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죠. 딱 그 상태예요. 근데 어떤 마음 좋은 주인이 데려다가 불쌍하다 생각해서 이놈한테 먹을 것을 주고 씻기고 빗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까지는 개였는데 지금 댕댕이가 돼가지고 나타났잖아요. 아주 귀여운 놈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길들면은요, 막 거기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재롱을 부리고 있어요. 원래 이런 놈이었는데. 양은 깨끗해요. 씻겨놓으면. 광야 양은요, 지저분해요. 죄 가운데 분별 없이 사는 양은 지저분하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을 좋은 주인이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안아주고 할 때에 그 양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 같아서 양은 지저분한 양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사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양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양입니다. 재물의 조건에 유일하게 합당한 분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인데 유일하게 죄 없는 흠 없는 세상에 유일한 깨끗한 양인데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피가 흘려서 이룬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일이에요. 구원하신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18절 19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 피로 구속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이 거기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노와 저주도 거기서 감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요 우리는 장차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은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죽고 나서 영원한 영겁의 어둠 속으로 처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쳐서 생긴 일이에요. 본래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감사하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고 자유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못 믿고 사면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문을 나가지 않고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나가면 누가 때릴 거예요 나 이상한 일을 당할 거예요 하면서 감옥 안에 갇혀 살 것인가.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 밖에는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한 채로 감옥 안에서 그 사면령을 못 믿고 거부하며 죄인으로 사는 사람도 허다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거부치 말아야 됩니다. 믿고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대속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은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안 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골로새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삼을 얻었도다. 인간이 진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죄의 짐이에요. 죄책감은 참 무거운 짐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참 보면 안타까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요즘도 보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으려면 그 사람의 삶이 검증을 받아요. 청문회를 거쳐요. 최고직에 오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섰다가 줄줄이 낙마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볼 거예요 앞으로도요. 왜 그렇습니까?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 물론 과거에는 관리적으로 그랬다 치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니까 용서받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은밀히 숨겨놨던 것이 또한 드러나기도 해요. 남몰래 했던 것이 밝혀지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낙마하는 경우를 볼 때에 굉장히 안타까운 걸 많이 보죠.
근데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거 보고 잘 됐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숨겨진 게 많잖아요. 옛날에 영국 작가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셜록 홈즈를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친구 12사람한테 아주 굉장히 짓궂은 장난을 쳤대요. 요새 가서 고발당하는 장난인데 요새는 하지 마세요. 전보를 보냈답니다. 전보 내용이 뭐냐면 즉시 도망쳐라, 모든 것이 발각됐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24시간 내로 전부 해외로 도피했답니다. 무슨 숨은 사연이 있기에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비슷한 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전화 사기범인데 사기꾼들이 머리는 참 좋아요. 좀 고위 공직자들 번호를 많이 알아냈답니다. 그런 다음에 문자를 보냈대요. 난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덮어줄 테니 어디로 돈을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고발해야 되잖아요. 이런 못된 놈이 있습니다.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적잖이 들어왔대요. 10여 년 전에 진짜 있던 일입니다. 자, 그분은 그 생각을 해요. 아, 무슨 수문제가 있길래. 여러분, 이 수문제는 먼저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용서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해결받을 죄도 있지만은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 안 된 집이 있다면요, 내가 갚을 힘이 없고 보상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덮어주고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해결 받아야 돼요. 대속인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드리잖아요. 용서받고 그래 차차 갚아라, 그 문제 내가 묻어둘게, 용서를 받잖아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알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이미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나타나서 수시로 얘기하죠. 너 그런 죄를 또 짓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것 같으냐? 반복적으로 짓는 죄 또 졌지? 너 용서 못 받는다.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그 사람 용서해 줄 것 같으냐? 너를 미워할 거다? 더 미워할 거다? 여러분 다 거짓말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사단 마귀에서 온 것이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우리 마음으로 밖으로 선포하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악한 영에서 자유를 얻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신분에도 변화가 생겼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도 회복돼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적 육적인 평안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 육적 건강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내면의 질서도 회복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예나 종에게는 쉼이 없어요. 오직 일 의무만 있어요.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미국에서 금문교를 건설할 때 이야기입니다. 북태평양이 샌프란시스코 만을 가로지르는 큰 날인데, 지금도 난공사일 텐데 옛날에 그걸 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인부들이 떨어져 죽는 일이 자꾸 발생했대요. 초기에 23명이 죽었답니다. 감독관이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각과 교각 사이에 그물을 쫙 쳤습니다. 그것도 어려웠겠죠. 안전망을 설치했어요. 설치한 이후에 참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10명이 떨어졌는데 얼마 후에 10명의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다 그물에 떨어졌어요.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일의 진도가 빨라졌답니다. 25%의 진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대요. 왜냐? 안전에 염려 없이 일하게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죽음 이후가 불안합니다. 어디로 갈지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맞아들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둠을 향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 가운데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나만 가면 되나?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죄의 종처럼 끌려다니고 어둠으로 갈 것처럼 그 이후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김현숙 씨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독촉하는 거 아닌가, 문만 두드리면 빚쟁이 온 거 아닌가 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의 노력과 누군가 희생으로 하나씩 두씩 다 갚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며칠 동안 집들이하며 잔치를 부린 거예요. 그럴 때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서 효도를 해서 날 도와줬잖아. 그래서 다 갚고 이 집도 얻었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노예가 되어서 힘들었잖아. 마음의 평안이 없었잖아. 돈은 많이 벌었어도 늘 쫓겼잖아. 근데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 후에 내 안에 평안이 생겼고,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이 생겼고,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담대함이 생겨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잖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벗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늘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